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29일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비대위원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26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고 29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출범한 뒤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는 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꾸릴 수 있습니다. 당 안팎 기호군은 수도권, 청년, 중도층으로 수렴됩니다. 청년층이나 또는 중도, 또 수도권, 또 그런 그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는 게 좋겠다.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워 86 정당 민주당을 심판하자거나 수도권 중심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습니다. 2011년 박근혜 비대위 당시 26살 이준석 전 대표 등을 발탁한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 역시 위원 인선 단계부터 세대교체의 상징성을 극대화하자는 겁니다. 27일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신당 명칭을 갇힌 개혁신당이라고 밝힌 이 전 대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 한 두 번 한 거 외에는 사석에서 뵌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비대위원 인선과 함께 다음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등 큰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어 비대위 출범부터 한 지명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여당 수장이 바뀐 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대통령 직할 체제임을 강조하면서 연말 공세카드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한 겁니다. 거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친이 구태타적 당대표 비대위원장 선임이 아닌가 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이재명 대표 측근은 한 지명자는 결국 보여주기용 공중전을 하러 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지명자 대신 윤 대통령과 싸우며 정권 심판 정서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여당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물론 한나땡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예. 실제 국민들은 너희들은 뭐 하는데 저기는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니네는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친명계 정성호 의원도 SNS에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한 위원장 지명자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며 쓰나미가 몰려오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당내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를 축하할 일도 비판할 일도 아니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여당과의 혁신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자, 이에 하루 앞서서 28일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예정일인데 27일이죠.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지만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 될 것 같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시고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총리.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이제 지명자께서도 싱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을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받고 야권 성향의 인사들도 받는 와중에 우리 당의 전직 대표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어떤 기준 선제 조건이고 하다 보면은 당에 만나셔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일단 당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잘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이 전 대표를 당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먼저 당도 먼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전 대표를 향한 그런 윤리위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당이 먼저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학 관계에서 당이 잘못했던 부분을 반성해 나간다면 좀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한동훈 지명자의 첫 시험대로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가 이준석 전 대표랑 친하잖아요. 예전에 천하용인의 한 명이었고 예전도 아니고 뭐 지금도 뭐 지금도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만들겠다는 당에는 합류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어쨌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조건, 이러이러한 개혁을 할 테니 나랑 같이 합시다. 나가서 신당 차리지 말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경우 응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제안을 먼저 할 때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떤 생각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뭐 이태원 유가족들에 대한 생각들, 여기에 대해서 당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말한 바가 있고요. 저는 한동훈 지명자께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잘 풀어 나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좀 합의가 되고 또 국민을 향한 그 목소리를 저희 당이 잘 듣는다는 그 의지가 확인된다면 저는 그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서민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겉으로는 뭐 법 앞에 누구든 다 평등하다 또는 뭐 누구든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꽤 궤를 달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생각이 연동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중도층의 확장, 뭐 무당층으로의 확장 이런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냥 보수 지지층의 결집만을 이끌 뿐이고 결국에 확장성이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운 정치적 스탠스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건 이미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하선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날 탈당하고 28일 날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같이 나가겠다는 현역 의원들이 없고 심지어 천하용인의 한 사람인 옆에 계신 이 천하용, 김용태 전 최고도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창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신당이라는 형식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기존 논리로 이 설명되는 정당의 궤를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네. 걸 갖다가 좀 구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다만 이 결국은 이제 한동훈 체제와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글쎄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같이 가면서도 약간의 제로섬 관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굉장히 존재감을 발휘한다면 이준석 신당은 그만큼 또 묻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한동훈 체제가 외연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그만큼 또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이준석 전 대표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둘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예, 어느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어떤 부분에 뭐 만남 내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여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성탄 연휴 끝난 다음 주가 큰 변화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자, 계속해서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방송 중에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과 함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변화를 보여드리면서 한국갤럽의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임의로 합산해서 보도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원래 한국갤럽의 당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는 지난해 9월 첫 주에 18세에서 29세까지 이준석 전 대표 8%, 한동훈 전 장관 2%였고
30대는 이준석 전 대표 1%, 한동훈 장관은 3%였습니다. 올해 12월 첫 주 조사에선 18세에서 29세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1%, 한동훈 전 장관 6%, 30대는 이준석 전 대표가 2%, 한동훈 전 장관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20, 30대의 지지율을 단순히 더해서 축약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전해드린 점은 명확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